2023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은 또다시 탈핵 대 탈탈핵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이냐 탈탈핵이냐를 놓고 다툼이 있어서 탈탈핵을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측은 다시 탈핵을 들고 나와서 총선 승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민주당이 제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 변호사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변호사는 여성이고요.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서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룬드 대학에서 환경경영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기 서초동 교대 앞에 가보면은 지하철역에 보게 되면 아주 광고판들이 많죠. 변호사, 뭐 민사 전문 뭐 이러다가 보게 되면 이혼 전문, 또 최근에는 성폭력 전문 변호사도 나왔죠. 그 사건만 주로 다루겠다. 변호사들도 옛날에는 뭐 변호사 타이틀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론만 상대하는 변호사 뭐 있는데 이 박지혜 변호사는 환경을 자기가 석사학위를 해서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학력을 가지고 2018년에 삼척 석탄 화력소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리인을 했었죠. 이때 이것이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생존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사원도 대리했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지혜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 감사로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이게 그 전에 이제 탈핵을 주장했던 원자력 하지 말자라고 했던 그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꿨죠. 탈핵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꿨는데 그걸 서포트하는 게 에너지 전환 포럼입니다. 이 단체가 발표했던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문명을 유지 확장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해서 지구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려 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차례의 대형 원전 사고로 심각한 위험이 확인된 원자력을 후대의 방사능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주장할 때 딱 바로 묻는 게 그래 화석에너지 사용하지요. 그럼 화석에너지 전에는 땔감을 사용했는데 새로 지구 생태계가 위협한 게 이 에너지 때문인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는 인구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 봉건 시절, 유럽의 봉건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토질도 좋고 물도 많고 이런 곳. 근데 그런 곳에 많이 모여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산에서 산이나 이런 숲에서 나무를 떼야 되는데 숲이 제공할 수 있는 땔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땔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류가 못 삽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모여 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 부족이 생기고 또 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다 보면 뭘 합니까? 똥오줌을 넣죠. 그것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서 수인성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인구가 이 살기 전 곳에 모여 살려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땔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느 이상 도시가 못 큽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도요, 이 인구가 한정돼 있었어요. 이 땔감 때문에.
서울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갖고 오는 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뗏목으로 여주 쪽에서 이렇게 싣고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못 큽니다. 그리고 또 물도 문제가 되고 수인성 전염병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모여 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상당히 좋지만 불이 나면은 불이 막 초가집이 불타버립니다. 그걸 끌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없으면은 도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서울 인구가 막 천만까지 폭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절박했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석탄이었고, 그 다음에 석유였고, 지금은 원자력으로 가죠.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사람들이 천만에 모여도 살 수 있게 된 거고, 두 번째로 그 수인성 전염병이 문제인데, 깨끗한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수도 시스템하고, 사람이 쓰고 난 하수를 처리하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나오고, 우리 똥오줌을 처리하고 하는 분뇨 처리 시스템이 나오고, 내가 먹고 버리고 하는 쓰레기를 치르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방 시스템, 치안 시스템 들어오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게 무엇이냐,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서 그거 하나만의 이유냐,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모여들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질오염, 무슨 오염, 오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못 크고 인류 문명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제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게 치안 시스템이 확보되면서 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석유나 석탄으로 생산한다면 부산물이 나오죠. 그 부산물이 너무 많으면 이 도시도 못 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있다는 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석유 사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대기 오염이 나오고 석탄 때문에 역시 대기 오염이 나오고 분명히 그 떼고 난 석유 찌꺼기, 석탄 찌꺼기가 쌓입니다. 뭐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은 건축재를 만든다 뭐 하는지 마땅치 않고 그냥 땅에 파묻는 거 외에는 없죠. 그러면 원자력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은요, 수질 오염을 시킨 건 거의 없죠. 대기오염도 없고 이제 방사능만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방사능을 품고 있는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직은 현재가 인류가 마땅한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 기술이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일본에서 목수연료를 돌리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한번 원자로에서 타고 나온 사용 해결료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용량을 줄이고 해서 최소한만 어떻게 없애는,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후세대에 넘기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까지 찾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다른 에너지는 뭐 방법이 있느냐? 수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수력은 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 흐름이 문제가 생기죠. 물 흐름이 문제가 생기면 뭐 기후 변화가 또 생기고 태양광을 하려니까 산지를 없애야 되고 풍력을 하려니까 또 그것대로 문제고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부담이 적냐 이것저것 따져보면 원자력이에요. 이 원자력이 폭발성 뭐 그런 위험성을 몰라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 오염이 적기 때문에 적자는 사람이 지지하는 거지. 아,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그다음에 피해가 없다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방법은 말이야 좋죠. 말이야 좋지만은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더 경제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전환 분야의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는데 에너지 95%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 우리나라죠. 임에도 장기간 저가격 정책만을 고수해온 탓에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에너지 가격을 싸게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쌌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적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야만,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만 재생에너지도 이제 이거 생산 단가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부러 올려줘야만 이것도 경제성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전과 석탄 활용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룹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 자체가 가장 고효율인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면 안전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박지혜 씨가 고문으로 있는 거죠. 이 단체는요, 지난 9월 23일인가? 기후 정의행진이라는 행사를 가졌어요. 서울 시내에서.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뭐 환경단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갖고 원자력은 안 된다라는 이제 시위를 되게 했었죠. 그래서 멸종 실효성, 기후 변화가 있으면은 멸종된다. 그래서 멸종 실효성을 부르고 민주노총,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한국 여성단체 연합, 환경운동 연합 등 500개 단체, 500개 단체라 그래봐야 뭐 회원수 얼마 안 되는 단체 수만 잔뜩 늘어온 거죠. 여기에 아마 이 박지혜 씨도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핵단체입니다. 반핵단체. 반핵.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을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제1호 영입이사로 하겠다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도 반핵정책, 탈원전, 탈핵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또 어쨌든 이 박지혜 씨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고 스웨덴에서 환경을 공부했고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해서 1호로 영입했습니다. 이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원전으로 원전이 원인이라고 푸는 거는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석탄과 석유를 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진짜 웃기는 거죠. 가능성은 있지만은 기후변화의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엔 인구의 폭증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를 과거 봉건시대만큼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여야지. 확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전 인류의 한 95%를 뭐 죽으라고 해야 되나요? 죽여야 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해커 박사의 주장을 언급해서 북핵을 억제하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더 틀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 대화를 틀어막은 거는요, 북한입니다. 그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하고 그렇게 된 거는요, 하노이 노딜부터 시작이 되죠.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 때 빅 엿을 먹였죠. 그리고 문재인과 동시에 김정은을 놀려 먹으니까 김정은이 한 번 더 확인하려고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만나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트럼프가 자기를 놀린다는 걸 알고 그때 트럼프는 욕을 못하니까 문재인 욕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로 하다가 그래도 문재인 씨가 계속 무글로인처럼 허허 웃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소를 파괴하면서 대화를 끊었죠. 외교적 노력을 안 해서 남북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끊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문재인 씨는 대화를 안 하니까 북핵이, 북한이 좀 더 고도화된다, 북핵이 고도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거는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쭉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나진항에 컨테이너가 잔뜩 쌓였다가, 안가라호, 마리아호, 이게 러시아 화물선이죠. 그 두 척이 나진항에 들어오면 이걸 싣고 나간다. 계속 컨테이너가 늘어났다가 쌓여있다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 배들이 그 블라디보스톡 옆에 있는 두나이항에, 이 두나이는 러시아의 일종 비밀스러운 군항이죠. 거기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간다. 지금 거기에는 아마 북한산 탄약과 무기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핫산에서부터 두만강역 사이에 두만강을 건너오면은 두만강이 양쪽 경계잖아요. 그걸 글로 해서 열차로 북한산 무기가 가고 있는데 이 나진항에서 두나이항으로 가는 이 배 두 편은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를 주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것 때문에
북한이 핵이 점점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정찰 위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절단한 거는 북한이에요. 지금 문재인 씨는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엉터리죠. 이게 기후변화가 생기는 원인이 원자력 때문이다? 이게 딴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늘어났는데 인류가 늘어난 거는 다 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고 싶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에너지가 비싸면 안 할 텐데 에너지가 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험하면 또 안 할 때 위험하지 않으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건데 이걸 원자력으로 돌리는 거죠. 원자력은 오히려 지금 많은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신재생으로 가면은 다시 인류는 고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이건 사기입니다. 물론 제 말에 반대로 믿는 사람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 월남전을 소재로 한 영화 플래툰이라든지 존 F. 케네디 암살을 나는 JFK 등등 만들었던 그 벌써 77이네요. 지금 최근에는 원자력을 하자는 다큐인 뉴클리어 나온 뉴클리어는 원자력이고 나오는 지금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지난 6일 날 개봉했는데 그가 이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라는 게 생겼는데 그건 잘못됐다. 원자력은 가장 싼 가격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다. 어?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빼버리고 나면 인류, 60억 인류가 살 수가 없잖아요. 퇴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가장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안전한 수단은 원자력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합니다. 그 지금 그는 뉴클리어 나우 영화를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이제 책을 토대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있어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도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도 영화 산업이 원자력을 끔찍한 걸로 묘사해서 원자력 산업을 가장 죽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 문재인 당선될 때 기여했던 영화 있죠. 판도라. 판도라가 대한민국에서 반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저는 이 판도라를 몇 번 다루면서 이런 영화를 따위를 보고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탄핵, 반핵 정책을 하는 문재인은 관도라는 영화를 제가 만들겠다는 헛소리까지 했었는데 관도라죠. 웃기는 거죠. 원자력 나온 전기 갖고 이것저것 먹고 살면서 자기 살도 자기 먹고 살 물 떠나면서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올리버 스톤 감독은 쭉 자기가 지내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다큐를 만들었어요. 판도라라는 영화는 소설이죠. 근데 자기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 뭐 크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가. 근데 이 사람이 판도라는 대한민국을 반핵으로 이끌었다 딱 찍어 얘기합니다. 이제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재미만 추구하지 않으면은 올리버 스톤 같은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도 허위가 판치는 세상. 네,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 씨가 하지는 않았죠.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환경운동가, 반핵운동가 양이원영 씨를 비례대표로 해서 또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또 사이비 위안부 운동가인 윤미향이도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재명 씨는 서울법대하고 로스쿨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역시 반핵운동을 하는 박지혜 변호사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 그건 뭐냐? 자기는 여전히 반핵, 탈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탈핵을 놓고 탈핵을 할 것이냐, 탈핵을 할 것이냐 또 정치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탈핵 반핵으로 가려면 이북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죠. 제가 그 전에 국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제 옆에서 목사란 분이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류를 해칠 수 있는 원자력 사용을 결단코 막겠다 그러길래 바로 제 차례가 있길래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뭐 맹세코 이북의 원자력 핵무기를 없애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나섰으면 정말 촉구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얼굴 피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북한의 원자력 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라는 사이비 반핵운동가, 탈핵운동가 그들을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